넣어둬야겠네. 초짜 농부 쪼꼼씨, 오늘의 할 일. 고구마 심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이러고 있네요. 됐어? 봐봐, 이게 빨갛잖아. 요건 밤 고구마. 고구마 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고요. 이게 하얀 게 그리고 고구마. 이어서 흩느린 초짜 농부에 고구마 심는 영상과 함께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온 놈이야. 근데 우리나라 품종도 좋은 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니까. 그게 더 단가? 이게 이제 기존의 광고구마보다 단 거지. 그럼 단은 달면 돼. 이걸 안 잊어버려. 그게 그거야. 그러면 이거를 일단 꿀고구마를 저쪽에 먼저 심자. 꿀고구마? 예스. 이게 자, 길이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요게 순이거든? 보면 나와. 이게 다 순이야. 여기서 싹이 날 거라고. 여기까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심으면 여기까지 심어야 돼. 그렇게 된대? 왜냐면 여기까지 순이 나거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쓰신다 그래봐.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쓰시면 자봐,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가 푹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그리고 가는 방향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심었잖아. 그럼 여기서 푹 들어가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심는 거야. 그러면 일자로 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 가운데로 해서 여기를 뚫어서 여기까지 가고 또 여기를 뚫어서 또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나란히 심는 거를 요 중간까지 가.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밭구랑이 넓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뚫어서 심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맞아. 우리는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뚫어서 여기로 잎사귀를 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일자로 하면 비닐에 다 닿잖아. 어떤 비닐에 다? 그 비닐에 닿으면 탄다며. 그러니까 거기다 흙을 이렇게 뭉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비닐에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왔잖아, 요만큼을. 요만큼은 내놓는다니까. 그 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흙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푹 들어가 있잖아. 봐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쑤셔서 수평으로 이렇게 가지? 안 들어갔어. 이렇게 가면 여기가 붕 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흙을 메워줘야 되고, 얘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 흙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쑤실 때는 얘가 이렇게 휘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 끝에는 살짝 들리지만 가운데는 더 묻히겠지. 그러니까 묻히진 않아, 실제로 얘가 떠. 그래서 실제로 일자로 가.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들어줘야지. 뒤쪽을 이렇게 심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갔지. 그럼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그리고 얘를 눌러줘야 돼, 이렇게. 흙을. 왜냐면 얘가 중간에 가면서 이게 떠 있거든. 그러니까 흙을 원래는 비닐이가 없으면 흙을 살짝 덮어주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서 원칙은 흙을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저쪽 밭도 보면 이파리가 여기 다면서 다 타서 죽어버렸잖아. 그 상황이 되니까 요렇게 들어주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들어갔고 요 이파리만 광합성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거는 어디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다음 거는 여기서 요만큼 갔잖아. 어?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잖아. 그러면 여긴 지금 이게 틈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다음 출발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지. 그럼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왔다고.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흙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하고 여기도 이 대가리 부분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길이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이만큼 갔잖아. 그러면 얘를 길이를 이렇게 재보면 돼. 그럼 다음 여기야. 우리가 들어간 데가 여기서 다시 뚫어주면 돼.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하나 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나 똑같은데 나는 중간에 한 번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걸치는 게 좋아. 여기 가지에.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게 심고 싶다는 얘기야. 이렇게. 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가겠지. 과연 이게 더 잘 될지 이게 더 잘 될지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심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대해질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심으면 약간 간격을 조금 20cm 정도로 좁히는 거지. 좁혔을 때 그 조금 먹기 좋은 조금 작은 크기로 이렇게 달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요만큼은 힘쓰잖아. 근데 이 줄기가 길이가 다 달라. 그러면 무조건 간격을 4cm로 심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는 눈이 여기까지 날 거라고 그러면 요 정도를 꺼내면 되잖아. 그러면 더 길어. 그치? 그러면 얘를 끝까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해서 끝까지 심었다 그래봐. 그러면 다음 간격은 여긴 거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이거 길이로 해서 여기서 더 길게 가지 얘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심어야 돼 다음엔. 그러니까 이거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심어.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뭐 꺾어졌다 그러면 얘는 짧잖아. 그럼 요 간격이 짧아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심을 때 이게 딱 요 정도 두께로 이게 심는 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조금 깊게 쓰시고 깊게 쓰시고 얘를 땅으로 해서 얘가 딱 이렇게 데일 정도 있지. 그 정도로 나중에 들어줘. 이렇게 심으면서 이렇게 들어줘. 그냥 처음에 깊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각도로 45도로 들어가서 살짝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들면서 절리 가라고. 이렇게 가라. 근데 살짝 들면 그래도 땅이 닿고 있어? 끝에가? 그치. 이렇게 들어도 옆 끝에만 저거 되잖아. 그러면 중간에는 이게 살짝 들리긴 하지만 이만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휠만큼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마지막에는 살짝 위로 나와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 사선으로 다시 아까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서 45도로 들어가. 요 정도를.
자, 이 정도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왜냐면 지금 흙이 균일하지가 않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눕히면서 옆으로 가. 그리고 이게 거의 땅에 닿고서 밀어. 그럼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간 상태, 요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그제서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요거는 흙 올려주면 돼.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갔으니까 다음은 여기야. 이렇게. 요 간격으로 하면 돼. 알겠어요. 네? 어? 됐지, 이거야? 은경이 아니야? 아, 은경인데. 알았지. 아, 그러면 흙은 나중에 갖다가 덮어야 되나? 오늘은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구마는 중남미 지역의 원산지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들어온 시기는 조선 후기 영조 때 일본 대마도로부터 들여왔다고 하네요. 고구마는 사실 양토와 같이 구슬구슬한 땅에서 가장 잘 자라요. 고구마는 털이 없는 기간에 자라고 허리가 내리면 생육이 안 되므로 우리나라 기후로 보면 중남부 지방에서 재배가 용이하며 해변을 끼고 있는 지방에서 더욱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남 고구마가 특히 유명하죠. 너무 찍었잖아. 고구마 파종 및 수확 시기. 고구마 순을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 5월 초중순, 중부지방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예요. 너무 일찍 심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날씨를 잘 봐가면서 심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아요. 고구마의 재배 기간은 약 120일간이에요. 하지만 보통 110일 이전부터 고구마 덩굴이 누렇게 변해가면 수확하시면 됩니다. 늦게 수확을 하면 이렇게? 맛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배가 구부러져야 되잖아. 고구마 밥 만들기. 45도로 내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고구마를 심은 땅에 거르기가 많으면 숨만 무성하고 고구마가 잘 안 달릴 수 있어요. 폐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적절한 양만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비료는 복합 비료와 토양 살충제를 돌파리 작업 전에 뿌려주면 됩니다. 이랑은 높이 20에서 25, 너비는 40cm만 되어도 괜찮아요. 비닐 멀치는 보통 흑색 비닐을 많이 사용하여 꽃챙이로 꽂아서 축제한답니다. 이제 끝이야. 그건 워낙 길다. 근데 나중에 이거 고구마 심는 방법 대부분 수평으로 일자심기를 하는데요. 덩이뿌리가 얇게 묻힌 마디에서 잘 형성되는 특성을 살려서 묘를 산에서 파 의기티로 수평으로 심어요. 간격은요 줄기가 기차처럼 연결되듯 이어서 심는 방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최근에는 가로로 심기도 해요. 어? 가로로 심을 때에는 약 20cm 간격을 두고 심는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수분 관리. 됐어. 초기에는 뿌리가 잘 내리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생육기간에 가뭄이 계속되면 일주일에 1회, 2회 정도 물을 주어 토양 수분을 알맞게 유지해야 해요. 물은 모든 작물이 들어가듯이 한낮보다는 오후 늦게 주는 것이 좋은데 한낮에는 열기에 의해서 오히려 잎이 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생육 초기에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덩이뿌리 수가 적어지며 덩이뿌리가 잘 형성되어도 비대기의 수분이 부족하면 모종이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답니다. 최대한 길게 넣어. 된 것 같아. 고구마 추비와 관리. 다른 작물에 비해 거름을 많이 주지 않고도 잘 자라는 작물로 척박한 땅에서도 키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거름과 비료를 주면 이후 추비를 줄 필요는 없답니다. 그런데 비대기에 칼립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보충해주면 좋고요. 상태를 봐가면서 퇴비를 웃거름으로 주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때 질소가 많이 섞인 복합비료나 요소비료를 준다거나 하면 줄기만 왕성하게 자라고 고구마가 안 달린답니다. 특히 한두 달쯤 지나면서 줄기가 너무 길어지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웃자람 억제제를 꼭 살포하셔야 돼요. 횟수나 주기는 제조사마다 다르니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셔야 해요.
공구 놓고 하나씩 간혹 줄기를 자르면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고구마 생육에 좋지 않아요. 고구마 재배 품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은 꿀고구마인 베니아루카고요. 밤고구마는 꾸준한 인기를 끄는 스테디셀러예요. 호박고구마의 인기도 여전하죠. 그럼 국내에서 재배되는 여러 가지 고구마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1. 밤고구마. 밤고구마에는 신율미, 바오미, 진율미라는 품종이 있어요. 고구마의 맛이 밤맛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찌거나 구웠을 때 조직이 단단하며 물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껍질은 붉은 빛이 돌고 중간 부분이 굵은 럭비봉 모양으로 예쁘답니다. 삶았을 때 밤색과 비슷한 흰색 빛이 가운데에 많이 있어요.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볶거나 찌는 등의 조리법에 사용하여도 형태가 많이 부스러지지 않아서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으나 그냥 구워서 먹기에는 수분감이 없고 전분 함량이 높아 다소 텁텁하지만 강도가 높아 김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딱이랍니다. 2.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는 일본 품종인 안도베니와 호박미, 홍합미 등이 있답니다. 호박처럼 노란 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전분 함량이 낮고 찌거나 구웠을 때 조직이 부드러워요. 겉껍질은 옅은 황토색을 띠며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호박고구마의 속은 날 것일 때는 옅은 주황빛을 띠며 익히고 나면 짙은 노란색으로 수각을 자극한답니다. 물기가 많고 물은 특성이 있으며 강도가 높아 생으로 먹거나 찌거나 구워서 먹어도 맛있어요. 3. 꿀고구마. 꿀고구마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이 일본 품종인 베니아루카예요.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강도가 매우 높아서 꿀고구마로 불리는 거예요. 껍질은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조직이 호박고구마보다 단단해요. 강도가 높고 조직도 단단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답니다. 수확 직후에는 밤고구마 같지만 숙성시키면 호박고구마와 같이 촉촉하고 강도도 높아서 많이 찾는 품종이에요. 국내에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인 베니아루카 고구마가 가장 인기가 높아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4.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는 보라미, 반짜미 등이 있어요. 껍질이 연붉은색이면서 속살은 보라색에 가까워요.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그냥 먹기에는 단맛이 적어서 그냥 쪄서 먹기보다는 조리에 활용하거나 가공하여 유통하는 용도로 사용한답니다. 또한 자색고구마 가루는 떡, 국수, 아이스크림 등의 천연색소로 활용된다고 해요. 참고로 고구마의 영양 및 효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구마는 탄수화물 식품 중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이에요. 다른 고구마의 단면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유액 성분은 알라틴인데 이 성분은 변을 부드럽게 하여 당운동을 촉진해요. 또한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주식으로 적당량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좋아서 고구마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해소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신경 안정에 좋다고 해요. 호박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훨씬 많은데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노화와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해요. 또한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체내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고구마의 줄기에는 칼슘, 철, 아연 등의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요. 단,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힘으로 비만증인 사람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고구마 수확 후 보관 방법.
고구마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이유는 고구마는 수분이 닿으면 썩거든요. 시원한 그늘에 신문지를 펼치고 일주일 정도 수분을 말려주어요. 상처난 고구마는 골라내어 먼저 먹고요. 상태가 좋은 고구마만 박스에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구멍을 뚫어주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한답니다. 온도는 12도에서 15도 사이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싹이 나오고요. 너무 낮으면 속이 썩는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 재배하시는 분들 모두 맛있는 고구마 수확하기를 바랄게요. 손느린 초짜농부가 빗속에서 고구마를 심는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연의 빗소리와 쿠키한 음악을 들으며 힐링 되시기를 바래요.